안녕하세요, 한성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나무위키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저도 사실 잘 안 보거든요. 오늘 한번 아주 디테일하게 꼼꼼히 하나하나 찝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틀린 것도 있겠죠? 띠링. 그거는 수정 부탁드릴게요. 자, 이름 한승우. 첫 번째로 최근에 낸 씬 앨범이 나오고요. 앨범 사진, 이거는 누가 바꾸는 거죠? 회사에서 바꾸는 건가? 팬분들이 왜 이 사진으로 하셨지? 원하는 사진 있으세요? 그 거울 좀 청초한 샷이 더 좋은데. 자, 1994년 12월 24일 맞습니다. 여기는 29세라 나오네. 아직 20대군요. 아주 마음에 드네요.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출생은 금곡동이 아닐 텐데, 태어난 거는 덕천동일 텐데, 아닌가? 아마 그럴 텐데. 근데 금곡동에서 제일 오래 살긴 했어요. 국적 대한민국, 청주 한씨, 184 신체. 아닙니다, 저는 182입니다. 데뷔할 때 회사에서 좀 더 커 보여야 된다고 올렸나 봐요. 182. 몇이에요? 몸무게 63, 지금은 67, 8 돼요. 이때는 아마 데뷔 때라 더 말랐었어가지고 B형이고요. 그리고 265에서 270 맞습니다. 근데 270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265는 잘 안 맞더라고요. 이런 것도 또 디테일하게 알려주네요. 신기하네. 상의 105, 110 맞아요. 한 105, 110? 운동복은 105인 것 같은데 평소 사복은 110을 많이 입죠. 아버지, 어머니 이름도 맞고.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아시지? 누나 한선아. 이름이 바뀌었어, 한승아로. 맞아요. 저희 작은 누나가 원래 남매들 중 유일하게 비연예인이며. 뭐야, 결혼식도 나오네? 3월 7일. 대박. 왜냐면 제가 3월 7일 날 축가를 부르러 갔다가 아마 그 당일 날 바로 올라왔을 거예요. 다음날 스케줄이 있었는데 올라오면서 캔슬됐어요, 스케줄이. 금명중학교. 저희 큰 누나가 1대 졸업생. 저희 작은 누나가 3대 졸업생. 제가 5대 졸업생. 네, 이렇게 금명중학교로 다 나왔습니다. 자, 고등학교 부산 에너지과학고등학교. 네, 저는 공고를 나왔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항공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기숙사 학교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육군사관학교 근무지원단 병장 만기 전역. 아, 맞아요.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네요. 네, 대한민국 육군 화이팅입니다. 소속사 IST. IST 맞아요. 언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A큐브, 그리고 연습생 때 헬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사로 플랜 A라는 거를 통보받았죠. 뭐야 하다가 갑자기 플레이 M이 돼버렸죠. 그리고 IST가 돼버렸습니다. 네. 이게 뭐야? 그룹 경력. 자, 빅톤 그리고 X1. 이렇게 딱 두 그룹이 나오고요.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죠. 팬덤 하나. 목이 메이네요. 네, 팬덤명은 하나. 아주 예쁜 이름이죠. MBTI, ISFJ. 저는 ISFJ 그리고 INTP 두 개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은 ISFJ가 나오는데 이게 요즘은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프루스 X101 참가. 2019년 5월 엠넷에서 주관하는 보이그룹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듀스 X101에 참가했다. 2019년 날짜가 왜 이렇게 디테일한 거야? 7월 19일 데뷔 멤버를 결정짓는 최종 순위 발표식에서 3등을 하여 X1으로 데뷔를 했다. 순위 발표식에서 매번 순위가 상승하여 단 한 번도 순위 하락한 적 없었다. 제가 은근히 또 서바이벌에 강해가지고 또 몽찬도 되고 초반 분량이 없어 순위가 낮았으나 평가마다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며 순위가 상승한 실력파 출연자였다. 맞아요. 제가 처음에 분량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분량 걱정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저 스스로 제 것만 잘하면 분량이 늘어날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잘 하자, 잘 준비하자. 여러분들도 하고자 하는 거 잘 쫓아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멋있게 빛날 원석. 오랜만에 사진 보니까 사진 바꾸고 싶어요. 진짜. 근데 얼굴이 진짜 긴장이 많이 했네. 근데 이때는 귀걸이도 했네. 어머나, 저 주렁주렁한 거 지금 승희 형이 보면 엄청 싫어하지. 이때 승희 형이 날 만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이때는 조금 더 튀고 싶었거든. 옷도 막 좀 화려한. 그러니까 내가 요즘은 옷을 그냥 무난하게 추리닝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옛날에 너무 많이 꾸몄어. 난 어깨에 그냥 귀걸이 얹고 다녔어. 팻이었어, 팻. 귀걸이 너무 길어가지고. 별로예요. 6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우, 이거 진짜 디테일하군. 이거 다 팬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야, 진짜 내 인생을 기록하고 있구나. 포지션 평가에서 보컬을 선택해 폴킴의 너를 만나 조에서 센터를 맡았고요. 파트 조정 때는 너를 만나 연습생들이 무조건 리더. 아, 리더 메인보컬로 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여서 제가 자연스럽게 리더와 메인보컬로 선정되었습니다. 자, 유미 선생님 오랜만인데요. 잘 지내시죠? 승우야, 너 가성 부분만 똑 따서 계속 듣고 싶어. 이게 이제 명대사였죠. 이 뒤로 이제 팬분들이 팬싸에 오셔서 다 똑같은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가성 부분만 똑 따서 듣고 싶어. 본 공연에서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팀 내 1위를 차지했다. 와, 이 음악도 오랜만에 듣네. 야, 이거 오랜만이다. 그쵸? 제가 원래 리허설 때 앞머리를 깠었어요. 앞머리를 깠는데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거예요, 곡이랑. 그래서 앞머리를 내리고 했는데 저는 이게 저의 마지막 무대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이미 PD님이랑 작가님들한테 인사를 다 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순위가 그닥 엄청나게 좋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노래하다 가자 라는 생각으로 임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껑충? 올라가네요? 이게 또 사람 다 때가 있나 봐요? 다르죠? 맞아요. 이때는 조금 더 소리가 무거워요. 이때 이후로 높은 톤의 노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톤도 좀 많이 올라가고, 오히려 이때를 또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발라더스러운 보컬을 내는 거를 그리워하는 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시 이런 모습도 찾아가려고 제가 노력해야겠죠? 이때 좀 긴장했어. 이렇게 높을 줄 몰랐어요. 연습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실제로 이렇게 무대 올라가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죠. 에잇! 모르겠다! 했던 이 저의 마음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옷이 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야, 이 무대 덕분에 이제 제가 데뷔를 할 수 있게 됐었고, 이 무대는 진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인트로를 보시면 이게 들어갈 때 타이밍이 없어요. 근데 다 같이 정말 연습 많이 해서 맞추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때 뭐라 하지? 겨자춤이라 하나? 겨드랑이 자랑춤이라고 아마 나는 불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나는 처음에 이걸 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난 줄 알았어, 춤이. 근데 막상 또 이렇게 하고 내 몸에 맞게 선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줄 줄 몰랐지, 나도. 이 뒤로 지금 아직까지도 이걸 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춤을 진짜 너무 많이 출 때라 리허설 중에 이제 트레이너들에게 잘한다, 멋있다, 섹시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유가리 팀은 1위를 하여 팀 베네핏을 얻게 되었다. 정말 이날은 저를 엄청... 근데 왜 이렇게 하얘요? 진짜 하얗다. 아, 제가 요즘 뭉찬 때문에 좀 다... 아니, 진짜 하얗긴 하다. 검은색 입어서 더 하얘 보여, 그쵸? 검은 머리에. 아, 진짜 하얗다. 아, 작사 작곡! 보니까 맞네요. 특별히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처음 이름 올렸던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가사 썼던 게 이제 생각나는데, 그 보컬방 맨 끝에서 애들 다 퇴근하고 혼자 남아서 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막 새벽에. 근데 랩을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사실 뭐 가사에 대한 경험도 없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좀 더 재밌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엄청 고민하면서 썼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작곡가 형님들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팬분들도 굉장히 따라 부르기 쉽게 써가지고 꽤나 반응이 좋았던 그런 곡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는 거, 선라이즈가 아예 이제 제가 가사를 다 썼죠. 작곡가님이랑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 곡을 다 쓰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라이트랑 플라워 랩 파트.
아, 아이덴티티 이 앨범 랩파트 자체가 너무 좋네요. 이때는 좀 제가 감정이 차분했어요. 차분하고 살짝 로우 텐션에 그래서 가사가 좀 잘 써졌나 봐. 벌써 넘어가요? 읽을 게 엄청 많아. 그래요? 오케이. 아, 근데 나 최근에 앨범 낸 거 좀 올려줄래요? 하나들 업데이트 부탁드릴게요.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것도 팬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제가 했던 말들을 다 적어 놓으셨네. 모르는 사람들 앞에선 조용하고 낯을 가린다. 저 아직도 그렇거든요. 아직도 너무 낯을 가려요. 진짜 이제 좀 많이 좀 편해졌어요. 뭉찬 멤버들이랑도 다들 내가 너무 낯을 가리니까 나한테 말 걸기도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 형님들도. 아니 나는 컨디션이 괜찮거든요. 그냥 이렇게 있어도. 근데 형님들이 나한테 어느 날 다 같이 물어본 게 아니라 한 명씩 이제 지나칠 때마다 승우야 컨디션 괜찮아? 승우야 컨디션 이렇게 챙겨주시더라고. 근데 나는 진짜 네 괜찮아요. 내가 어디 막 안 좋아 보이나 봐. 무표정하면 기분이 막 이렇게 있다가 축구만 하면 이렇게 하니까 나는 진짜 거기 가면 진짜 축구 생각밖에 안 하고 있거든. 아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잘못되긴 했지. 근데 너무 난 축구에 진심이어서 축구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 초반에 말이 별로 없고 잘 나서지 않아. 난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할 건 다 하니까 챙길 거 다 챙기고. 평소 팬사랑이 대단하며 개인 인스타그램, 공식 카페, 공식 트위터, 웨이보 등으로 자주 소통한다.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고 뛰어난 패션 센스를 가지고 있고 사복 패션이 예쁘기로 유명하다. 사복도 사실 좋아하긴 해요.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은 그냥 너무 운동에 빠져가지고 그런 모습을 못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날도 있거든요. 그런 날이 있잖아요. 날씨 딱 보고 아 뭔가 오늘은 꾸미고 싶은 날. 보컬 실력 못지않게 춤을 잘 춘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춤 멘토였던 안무가 최용준 형님. 아 최용준 쌤. 한 매체와 인터뷰. 한승우는 메인 보컬이라는 포지션에 가려져 있지만 메인 댄서도 가능한 춤 실력을 가지고 있다. 대단하다라고 극찬을 한 바 있다. 아 제가 진짜 근데 춤추는 것도 진짜 좋아하긴 하거든요. 춤을 잘 춘다기보다는 내가 뭘 잘하는지 아는 것 같아요. 춤출 때. 비주얼. 피지컬이 좋다. 복근이 있으며 어깨 길이가 54 넓은 편이다. 멀리서 보면 진짜 머리가 진짜 작아 보이긴 하더라고. 어깨가 막 엄청 넓은 건 아닌데 머리가 작아서 넓어 보이는 것도 있어요. 지그시 올라가는 입꼬리가 매우 매력적이다. 근데 이거 팬분들이 적어주시는 거잖아요. 되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 보태서 써주셨다. 입꼬리요? 아 입꼬리. 손이 매우 길고 가늘어 섬서목수로 유명. 맞아요. 섬서목수. 손은 또 좀 자신이 있어가지고 항상 외모 부분에서 어디가 제일 매력 있어요? 하면 전 손이라 해요. 또 이 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다고. 운동을 잘하며 그중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너무 사랑하고요. 취미는 UFC 시청. 맞아요. UFC 시청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1년 전부터 복싱을 또 이제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러닝메이트들도 생겼고 뭉찬을 하면서 요즘 살짝 이제 테니스가 끌리긴 하거든요. 너무 많이 하나? 나 진짜 쉬잖아요. 운동만 해, 운동만. 너무 피곤한데 그냥 밤에 골아 떨어져. 막 복싱하고 막 가야 돼. 헬스하고 막 가야 돼. 아니면 수영을, 아침 수영을 한번 다녀볼까? 그러니까 나 하루가 진짜 부족해. 왜냐면 아 근데 앨범도 또 작업을 해야지. 그건 다 한번 하고면서 하고 있지, 틈틈이. 나 근데 요즘 생각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트를 좋아하고 베스킨라빈스 민트 초콜릿 칩이나 애플민트 맛 레인보우 샤베트를 먹는다고 한다. 맞아요. 맞는데 요즘 애플민트가 잘 안 팔아서 사실 좀 서운하긴 해요. 근데 여전히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많이 마실 때 하루에 막 세네 잔도 마셔. 근데 전 잠을 잘 자요. 생각보다 엄청 카페인을 많이 받지는 않나 봐요. 아임 리얼 딸기 주스를 좋아한다. 그쵸. 요즘은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요즘은 과일을 사 먹어요. 진짜 과일을 먹어요. 그 사과에 땅콩 버터를 발라 먹어요. 그게 이제 건강한 지방. 거의 뭐 선수급으로 살고 있다 봐야죠. 요플레 아침에 먹고 그 주드 벨링엄이라는 선수가 아침마다 요거트를 먹어요. 이제 그런 거 다 참고하고 너무 건강해요. 어제 제가 뭉찬 촬영 갔다 왔잖아요. 전날 너무 잘하고 싶은 거야. 내가 다음날 촬영인데 전날 내가 축구를 하고 갔어. 연습도 할 겸 집에 왔다? 근데 배가 고프잖아. 근데 이 경기 전날은 고칼로리가 좋아요. 탄수화물. 그래서 막 일부러 파스타, 스테이크 이런 거 시켜 먹고 잤어. 한 11시. 그래서 어제 진짜 잘했어. 축구 선수들이 그렇게 먹는데요. 별명! 스누!
승우라는 이름을 빨리 발음했을 때 스누가 된다. 나는 몰랐어. 근데 이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팬분들이 이런 걸 알아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한 거야. 그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스누피. 스누피. 난 내가 스누피를 닮았다고 생각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팬분들이 말해줘서 알았어. 스누피 생일이 8월 10일? 맞아. 내 앨범 똑같고. 두 번째 솔로 앨범 발매했던 6월 28일은 스누피 첫 걸음마. 와. 그리고 그것도 있는데? 스누피도 누나가 두 명이고. 얘랑 나랑 뭐가 되게 많이 겹쳐요. 우야. 집에서 우야로 불리기 때문에 인스타 아이디도 우야로 지었다고 한다. 아, 나 인스타 아이디 바꾸고 싶어. 아, 너무 어려워. 안 바뀌던데? 거기서 승인해야 하는데 나는 파란 딱지라. 별것도 아닌데, 그치? 엄마 우야. 아빠 우야. 큰 누나만 유일하게 우야라고 안 한다. 승우야를 한다. 작은 누나도 우야라 한다. 우야. 그래서 엄청 정겨워. 근데 인스타 아이디는 바꾸고 싶어. 언더바가 너무 많더라고. 원래는 단순하게 바꾸려고 했단 말이야. 좀 MG 감성으로. MZ.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추천해주시면 제가 그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 서치를 자주 하는 편이다. 맞아요. 저는 서치를 자주 하기는 해요. 나는 한승우라고 서치를 하거든요. 근데 팬분들이 그걸 아는지 내 이름을 안 넣고 자기들끼리 떠들더라고. 내가 이걸 팬사에서 얘기했어. 이름 넣어준다는데 잘 안 넣더라고 요즘은. 옛날에 많이 넣었는데 궁금하긴 한데. 스누? 아, 그렇게? 아, 진짜? 하긴 그렇긴 하겠다. 승우, 한승우. 제발 그냥 써주세요. 한승우라고 그냥. 아니, 샵 한승우 해주세요. 내가 보기 쉽게. 이제 뭐 올릴 때 다 샵 한승우 적어. 2021년 7월 28일 빅톤 멤버들 중 처음으로 군입대를 하게 되었다. 한승우 특기병 합격. 훈련소에서 소대장 훈련병을 맡아 무사히 수료했다. 육군사관학교 군악대에서는 분대장, 이발병, 또래상담병, 교육개원 등 많은 직책을 맡으며 복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나와 있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7월 28일 날 군입대를 했는데요. 아직도 생각나네요. 팬분들과 인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다음날 눈을 떴는데 꿈인 줄 알았어. 진짜. 이게 뭐지? 그날 밤에 이제 제가 그걸 섰거든요. 불침번. 1시간 반인가 서거든요. 그냥 2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이렇게 방에 이렇게 애들 다 자잖아. 이렇게 보고 있어. 1시간 반 동안 폰도 없잖아. 딱 보는데 복도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돼요. 16명이야 한 방에. 근데 애들이 다 빡빡 밀고 머리가 이렇게 복도 쪽으로 모여있는 걸 이렇게 봤어. 근데 나 진짜 마음이 너무 짠한 거야. 나는 나이를 다 먹고 경험을 다 하고 왔는데 얘네는 어리잖아. 얘네는 막 진짜 20살 막 진짜 애기야. 조그만 애들이 막 머리 밀고 이러고 이불도 무슨 초록 색깔에 막 이러고 자고 있어. 그거 그 모습을 봐야 돼. 나는 진짜 영화 보는 줄 알았어. 그 영화에서 군대 영화 보는 줄 알았어. 그거 얼마나 짠한 줄 알아? 애기들이 그냥 짠해. 형으로서 그냥 딱 보면 맡았지. 근데 처음엔 안 그랬어. 훈련소 때. 왠 줄 알아? 16명이잖아. 근데 어떤 애 한 명이 딱 그러더라. 야! 이러면서 약간 행동대장 느낌이었어. 여기 우리 다 있으니까 뭐 다 반말이야. 알겠지? 알지? 이러면서 막 그런 거야. 근데 내가 맨 구석에 있었거든. 나는 그냥 듣고 있었어. 다 반말이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 이러면서 하는 거야. 당연히 군대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한 번 이게 무너졌던 게 군대장님이 갑자기 생년월일을 체크하더라. 그 16명 다.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뭐 02 뭐 03 뭐 누구 03 94 나 혼자. 한승우 훈련병 한승우 막 이랬는데 갑자기 애들이 다 눈이 이렇게 너무 그 끝나고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형님 죄송합니다. 그냥 걔가 며칠 동안 나한테 식판 주면서 야 이러면서 먹어. 초코파이 주면서 야 챙겨. 리더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 아 그럼 가기 전에 다 같이 사진도 찍고 얼마나 또 그랬는데 귀엽잖아요. 아무튼 저는 군악대에서 직책을 많이 맡았고 지금 제가 있는 부대에는 승식이가 있죠. 승현이도 있고 군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준이도 또 다른 데서 하고 있고. 아이고 여기 병찬이만 앞에 보고 있네. 아이고 아 나 머리 검은색으로 염색해야겠다. 이 머리도 좀 자르고 싶고. 지금 너무 길지 않아요? 아, 한번 하니까 조금 살짝 질려 이제. 짧은 머리를 해야 좀 더 어른 같아 보이더라고. 그 나는 그게 싫어. 영해 보이는. 그게 싫어. 그냥 폭삭 늙어 보였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진짜로 좀 그래야 느낌이 다르잖아. 이제 나도 31인데 좀 그래 보여야 되지 않을까? 아닌가? 확실히 짧은 머리 때가 어른스러워 보이긴 하더라. 지금 이거 뭐야 이거 애도 아니고. 원래 그랬지. 근데 그거는 활동이잖아. 활동 때는 당연히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나는 이제 활동이 끝났고. 아니 내가 병직 커서 노린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 나 진짜 계속 나
여기까지 나올걸? 머리를 조금 더 자르려고. 저 약간 남자답게 보이고 싶어. 내가 그래서 요즘 태닝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면 그건 안 하셔도 되는. 태닝. 왜냐면 선 생기니까. 지금 목 뒤도 막 살짝 태닝. 그건 아니에요? 진짜 10명 중에 10명이 다 아니래. 태닝. 그래요? 조금 아쉽긴 해. 팬분들도 하지 말래. 메이크업 받으러 나 딱 처음에 앞머리 핀 꼽잖아요. 웬 누렁이 하나가 그냥 나 원래는 딱 핀 꼽으면 그냥 하얘. 원래는 진짜 딱 앉으면 그냥 뽀뚱해. 요즘은 그냥 핀 꼽고 앉아있기가 싫어. 거울 보면 그냥 누래. 얘는 진짜 하얗네. 가장 많이 다시 본 거야? 다시 본 거야? 어? 어떻게? 어 그런 게 있어? 어 그러네? 뭐야? 아 진짜? 우와 랩을 진짜 많이 봤네? 아 여기랑? 오 대박이다. 근데 이 노래는 내가 좀 자신 있었어. 연습하면서부터 아 이거는 그냥 재밌다 부를 때. 부를 때 너무 재밌고 내가 또 이런 노래를 좋아하잖아. 이런 리듬 있는 노래를. 아 이런 게 나오구나. 제일 노래 개잘하네. 랩하듯이 노래하네. 몇 년을 들어도 사이코 커버 이거보다 잘한 거 못 봤어. 와 한승우 가성 예쁨. 와 검은 머리를 해야겠다. 검은 머리만 나오네 지금. 검은 머리가 제일 낫네. 어쩐지 이 맛이 안 나더라고. 이게 뭐야 근데 이거는? 다진 마늘은 또 이게 취향에 따라서 이 정도. 아이돌 3대 마늘이 뭐야? 근데 저는 다진 마늘 되게 좋아해요. 많이 넣어서? 다진 마늘 좋아하지 않아요 다들? 진짜로? 아 마늘 많다 했나? 써서 맵다 그러지. 그런 거 있잖아. 간장, 뭐 다진 마늘, 고추장 이런 건 사실 치트키야. 그래서 많이 넣으면 무조건 맛있다고 인식이 돼 있어서 많이 넣었는데 아 그때 엄청 건더기가 많았어 그치? 아 맞아 그때 마늘국이었어. 근데 저는 생마늘 먹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좀 어른이죠. 너무 맛있지 쌈장에 먹으면. 이 마늘 먹어 통마늘. 다 이 서른 살이 넘어 봐봐요. 이제 그런 게 하나둘 들어온다고. 삼계탕 먹을 때 닭보다 이제 인삼을 먼저 건져 먹고. 예, 누나 촬영장이에요. 누나 촬영장. 누나 촬영장 와서 제가 이날 커피차를 보내서 그걸 이제 보러 갔는데 커피차가 없네. 한 발 늦었어. 이미 가버렸어 커피차가. 그래서 이제 뭐 하지 하다가 누나랑 챌린지도 찍고. 선아님 웃는 거 너무 예뻐요. 한남매 귀여워. 누나가 또 응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요즘 들어 또 더 해줘요. 몽찬 볼 때도 맨날 전화 오고. 누나 춤선이 나쁘진 않은데 확실히 제가 조금 더 낫긴 하네요. 아무래도 저는 또 현역이고 누나는 지금 배우니까. 근데 엄청 누나가 해맑네. 해맑게 추네. 아 나 이때 진짜 집에 갈까봐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알아? 이거 떨어지면 집에 가. 와 진짜 이거 긴장되긴 했어. 아니야 이거 나 시간 본 거야. 시간. 이게 시간이 있어. 아 나 카메라 안 보지. 아니야 아니야. 딱 내가 넣자마자 시간이 끝났어. 완전 그냥 버저비터. 그러고 이제 인사하러 갔지.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어 이거 훈련하는 것도 있네. 이 첫날 연습 때 진짜 잘했거든. 근데 축구하는 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 이 아스날 입고 있잖아. 아 이 첫 경기구나. 긴장돼 긴장돼. 아직도 긴장돼. 근데 너무 신기해. 아직도. 나도 뭉찬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유튜브에 맨날 밥 먹을 때 뭉찬만한 게 없어. 이렇게 요약본이 나오거든. 지금 여기서 막 내 이름이 불리는 게 나 너무 신기해. 나 그리고 이제 조기축구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알아봐가지고 아 이거 완전 아버님들의 그건가 봐. 아 요즘 또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제 낙이네요 아주. 첫 경기 보고 다들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가지고 좋은 댓글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앞으로 왜 부담이... 아 내가 못한 경기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매일같이 잘할 수가 있어. 우와 한승우 킬패스. 한승우 잘한다. 공격적인 전진 패스 넣는 거랑 원터치 풀어가는 공격 윤활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지? 한승우 형 약 14년 전쯤 부산 북구 구민운동장에서 같이 공찰 때도 진짜 잘 차셨는데 뭉찬에서 보니까 진짜 반갑네요. 부상 조심하시고 화이팅입니다. 금곡동이면 내가 살던 동네거든요? 구민운동장? 누구지? 대박이다. 아우 감사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축구를 너무 많이 해서 내 친구들한테 다 연락 오나 봐. 내가 어렸을 땐 승부욕이 세가지고 좀 격하게 할 때도 많았거든. 같이 축구했던 애들이 형 아직도 막 승부욕 세지냐고 이런 걸 물어봤대.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진 않아가지고 한승우 잘 키우면 대륙을 가로지르는 패스도 시전할 듯. 아 이제 그만 읽어야겠다.
저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댓글. 경기할 때 사투리가 나오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제 축구하던 버릇. 그러니까 나도 내가 사투리 쓰는지 몰랐어. 근데 아 조금 걸린 느낌이야. 안 보여준 모습. 나 원래 방송에서 사투리를 많이 안 쓰는데 너무 대놓고 사투리를 쓰니까 좀 부끄럽더라고. 약간 벌거벗은 느낌이었어. 콜 할 때 내가 다 사투리 썼잖아, 그치? 이제는 진짜 거의 다 친해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많이 편해졌어. 다들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이제는 좀 즐겁게 하고 있죠. 또 사적으로도 막 같이 러닝도 뛰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너무 재밌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이버 한승우 전곡 프로듀싱으로 솔로 앨범 꽉 채웠다. 웰메이드 아티스트의 진가. 어? 이 사진이 또 이렇게 가수 한승우가 자체 제작 솔로 아티스트로 진가를 발휘 중이다. 한승우는 지난 2020년 솔로 데뷔 앨범인 미니 1집 Fame부터 이후 모든 앨범 전 트랙을 작사, 작곡, 그외 프로듀싱에 참여해 총 40곡 이상을 탄생시킨 웰메이드 아티스트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폭넓은 스펙트럼의 싱어송라이터로 자신만의 독보적 음악 세계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라고 기사를 써주셨네요. 아주 과찬이십니다. 아, 저는 뭐 너무 좋죠. 헤럴드파 박서연 기자님.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주 저를 너무 이렇게 예쁘게 써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다양한 음악들 그리고 그 외적인 활동들로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뉴 안정환 호 승선 뭉쳐야 찬다 3 오디션 최종 합격. 아, 가수 한승우가 안정환 감독님이 새롭게 만드는 축구조에 최종 합격했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지금 경사가 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지금 뭐 아버지 친구들부터 저희 어머니 저희 누나 지인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지난 23일 JTBC 뭉쳐야 찬다에서는 한 달간의 치열했던 오디션 끝 안정환 호에 새롭게 탑승한 최종 합격자 18인의 모습이 그려졌다. 어쩌다 뉴벤져스 출범식으로 향하는 버스에 오른 한승우는 안정환 감독님에게 하트 세례를 남발. 남다른 아이돌력을 뽐내며 합격의 기쁨을 드러냈다 라고 해주셨어요. 사실상 저희가 무대에서 항상 이런 예쁜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아이돌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축구를 할 때는 저도 그냥 진짜 축구에 너무 진심인 나머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몸을 또 사리지 않고 막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또 한 번 더 짚어주셨어요. 안정환 감독님께서 제가 막 거의 뭐 들소처럼 뛰어다니니까 조용한 줄 알았는데 소리도 많이 치고 하다 보니 좋은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감히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네, 오늘 제가 이제 나무위키도 보고 지난 시간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저의 모습을 이렇게 찬찬히 봤는데 저는 나무위키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줄 정말 몰랐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소중하게 기록해주신 덕분에 제 인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나하나 필모를 쌓아가면서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 함께 같이 늙어갔으면 좋겠고 뭉쳐야 찬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음악들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 좋은 모습들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지금까지 한승우의 나무위키 읽기 끝! 안녕!